X랑 Y랑 EZ를 근으로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뭐 문자 XYZ 다 썼으니까 T 한번 해봅시다. FT는 T-X에 T-Y에 T-EZ인데, 요렇게 생겼는데, 지금 요 힌트가 뭐냐, 그러면 얘랑, 이 중에 한 개는 3이에요라는 말은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0대요라는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. 그 다음,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. T의 3승, X 더하기 Y 더하기 EZ의 T의 제곱, XY, E, YZ, EZX, T.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고요. XYZ 하니까 2의 XYZ 이렇게 됩니다.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7, 여기 3 대입하면 9. 자, 얘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요거 대신에 3의 X 더하기 Y 더하기 EZ가 있죠. 여기다 3 대입하면 요 3이랑 곱해서 플러스 9. 여기 2가 빠졌네요. 되고 2의 이게 F3은 0이에요 입니다. 그래서 얘랑 없어지죠. 이거 없애려고 나 조건이 있는 겁니다. 요거 없애고 생각해 보면 EXYZ는 27. 양변에 5를 곱해 보면 요런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